자, 24기 이성희 선배님은 하와이 마라톤 대회를 이후로 도마니를 잃으시고 탈퇴를 하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형님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. 예, 저는 하정우의 걷기 학교 자퇴생 배우 이성균입니다. 네. 그 하정우 걷기 학교랑 같이 하와이에서 마라톤도 하셨는데 네. 왜 자퇴하셨죠? 제가 그 하와이의 추억이 너무 좋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족저 근막염 진단을 받고 너무 무리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안타깝게 그 학교를 나오게 되었습니다. 하와이 갔는데 하여튼 마라톤 대회 때문에 간 거야. 근데 우리야 맨날 먹고 맨날 뛰니까. 근데 성균이 형은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. 그 대회 그 메달을. 그러면 형 도착해서 진짜 그 마라톤 대회에 맞게끔 진짜 훈련을 해야 된다. 훈련을 시작한 거야. 일주일 전부터. 근데 걸으면 사실은 그렇게 무리가 안 가는데 뛰었어. 계속 뛰었어. 하루에 한 20분씩. 이미 맞으면서 뛰었죠. 이미 대회 때 부상을 안고 시작을 했어. 42.195km를 걷고 뛰면 진짜 멀쩡한 사람들이 진짜 안진뱅이 되거든. 다시 재입학하실 생각은? N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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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걷기계 검정고시? 저랑 그러니까 뭐 지금 홈스쿨링 뭐 이렇게 걷기계 검정고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뭐 걷기 학교 새롭게 추가된 신입생들과 또 지금 재학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 및 예. 학생들에게 제가 안타깝게 그 걷기 학교를 빠졌지만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건강을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으니까 항상 열심히 걸으시고 좋은 에너지 많이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근데 건강을 위해서 약간 조금 걷는 레벨을 조금 낮추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? 연락하지 마.